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정위는 뭐 결정이 된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대기업 지정 관련해서는 일단은 신입 잘 키우고 있는 하이브다. 그래서 BTS의 군백기에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최근에 아일리시 데뷔를 했는데 걸그룹을 3연 타석으로 홈런을 쳤네요. 홈런은 아니고 뭐 안타를 좀막 치고 있죠. 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미국 쪽에서도 지금 새로운 걸그룹이 아마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팀마저 혹시라도 조금 히트를 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안타 친 것보다 미국에서 안타 치는 게더 크겠죠. 일단 뉴진스, BTS가 끌고 뉴진스가 밀고 르세라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들이 있죠. 예,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하이브가 뭐 우리나라의 엔터 대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주가가 떨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 이걸 말하는 건가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또는 아 1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좀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딴 거 묻지 않고 있고요. 저는 뭐라고 했죠? 그딴 거 무시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얘네가 위축되면서 밀려 내려가면 우리는 뭐 한다? 물량은 모아갈 수 있는, 또는 여기서 접근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새롭게 잡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신문에서 뭐 하이브가 떨어질 거다, 실적이 좋지 않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할까? 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개월 동안 받았잖아요. 그쵸? 이미 반영은 받은 거고, 우리는 이제 1분기, 지난 1분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2분기,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이미 지나간 거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 이미 반영까지도 됐는데 왜 그렇게 겁을 주려고 하는 건지 참 의심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무슨 소리야, 얜 여길 깨고 이렇게 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0이라는 숫자가 없죠, 주식에는.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 흐름이, 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뭐할수 있다? 베팅할 수 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 주식에, 내 계좌에 하이브라는 종목이 없다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뭐 하면 된다? 일단 과감하게 한번 질러봐라. 예,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밀린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우리가 정리하면 손실이 아니게끔 만들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구간 30만 원을 목표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30만 원까지 못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실적 이렇게 안 좋은데, 그거는 지나간 실적이고 앞으로 좋아지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전에도 제가 이 영상을 언제부터 새롭게 다시 찍었냐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찍어졌잖아요. 야, 여기가 신저가이고 여기가 저점에서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됐으니까 우리가 잡고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여기서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24년도는 결국은 뭐예요? 신인들의 데뷔를 가장 큰 기대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일단 두개 팀은 데뷔를 했고, 나머지 한 개에서 두개 팀은 데뷔 예정입니다. 얘네들은 실적이, 또는 뭐 이제 성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을 놓고 보면 되는데,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되면은 BTS의 개별 활동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쵸? 그러면 올해까지만 해도 6개의 팀이, 내년에는 뭐 8개, 9개의 팀이 되면은 매출처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뭐 사고가 터지거나 악재가 터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물건을 6개 팔았을 때보다 10개를 팔면 더 다양해지니까는 매출은 더 올라가겠죠? 당연한 논리로 보시면 돼요. 물론 분기마다 매번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왜?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안 하면, 활동을 안 하면 당연히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고려한다 그러면 이런 등락폭은 있겠지만, 결국은 뭐 한다? 우상향한다. 언제까지? 2026년, 늦으면 6년이고 빠르면 2025년 정도가 될것 같은데, BTS가 그룹으로 컴백을 했을 때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서 끌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만 원 정도를 목표로 가면 되겠고, 지금 리포트 나오는 것들이 다 30만 원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까지는 욕심내는 게 아니고, 여기쯤에서 30만 원쯤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새로운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 흐름들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또 접근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뉴스에서 뭐좀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악재성 뉴스 뭐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지금 당장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25%를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죠. 이번 주도 늦지 마시고 오세요.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정목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고, 무료 체험은 저희가 100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따라와 주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목표 200기를 세팅을 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혼자서 멍하니 있지 말고 저희랑 같이 또 열심히 달려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목요일장이 끝났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고,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땡 하자마자, 9시 되자마자 저희랑 같이 매수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